33번이요. 함수의 최소값은 이렇게 돼 있다. 와우, 얘도 모양이 좀 이상하죠? 얘도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?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그냥 전체 로그를 씌우면 된다고 그랬어요. 그럼 얘 지수의 로그 2가 2인 모양이 있으니까 전체 로그 2로 씌우겠어요. 그럼 로그 2y는 로그 2, 한 다음에 2, 3 플러스 2 로그 2x, 그 다음에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로그 2x 이렇게 되면 되겠지. 얘 곱하기니까 나눠서 쓸수 있다. 로그 2 3승 플러스 2 로그 2x 플러스 로그 2x의 2 플러스 로그 2x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럼 지수 앞으로 다 넘겨. 그럼 얘는 이걸 다 넘겨. 그럼 3 플러스 2 로그 2x의 로그 2의 2는 그냥 1이잖아. 그래서 안 써도 된다. 그냥 이대로 나오고요. 얘는 2 플러스 로그 2x의 로그 2x가 로그 2y가 되는구나. 라는 걸알수 있다. 네, 이것도 전개를 하시면 2차 식이 나오겠네요. 로그 2x의 제곱 플러스 2 로그 2x에다가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 4로 바뀌네. 그 다음에 플러스 3. 이게 로그 2의 y다. 이것도 최대 최소인가요? 최소값을 묻는 문제예요. 최소값은 로그 2x 플러스 2의 제곱 하면 얘는 뭐가 필요해? 원래 4 하는데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? 네. 그래서 이 로그 2y, 우리가 원하는 건 y의 최소값이야, 항상. 그래서 요 계산을 나중에 꼭 해주셔야 돼요. 그럼 얘가 최소값이 되려면 로그 2x가 마이너스 2면, 그러면 그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, 잘 보시면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? x가 4분의 1이면 되는 거네. 그지? x가 4분의 1일 때 y는 2분의 1이면 되는 거네. 네, 이건 그냥 가능하게 나오는데. 네, 계속 끝. 4번. 계산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쉽게 나왔어요. 네. 이해되시죠? 네. 그러니까 요게 0일 때 요게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. 그러면 이 값도 최소니까 이렇게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어요. 처음에 어려운 부분은 요 모양이 너무 당황스러운데 로그 2만 취하면 식은 뭐 간단하게 나오네요.